뭐라 아니야 나도 개그 치는 거야. 어른이시고 우리가 공우 유신 아니냐 대한민국. 공우 유신 43살이라고요? 거루 형이? 와 진짜 안 돼. 저는 거루 형 너무 좋아해요. 시청자들인데 그런 얘기 많이 나더라고. 거루님이랑 뭐 하지 말래고 왜 그런 얘기를 하지? 근데 보니까 뭐 거루 형이 워낙 또 사람이 좋으셔서 많은 동생들 챙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알기로는 좀 뭐 걔 누구지? 까먹었다. 강은호 말고 뭐지? 그 야 근데 그래도 K가 분위기 메이커인 게 K가 조용하니까 분위기가 썰렁해지네.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들 K가 또 이러잖아요. K가 또 해도 K가 조용하니까 분위기가 썰렁해지네. 그러니까 K업 K업 키응 이응 이응 K 짠 짠 와 고마워. 언니가 잔이 없잖아요. 오빠는 술 없잖아. 아, 오빠는 오빠고 언니가 아 근데 그거 존나 웃었는데. 봐 우리 시상식 할 때 그 뭐였지? 오라마 어? 아 오라미 형 오라미 형 오라미 형 저 하나 주시오. 술이 없어가지고 아니야 시상식 할 때 그 K업처럼 그 이렇게 올라왔잖아. 그럼 우람이가 잘 살렸잖아. 뭐였지? 아, 응응해. 와, 그때 우리 다 같이 테이블에서 와 최근하면서 막 그랬다. 대박이라고. 아, 센스. 그러니까. 진짜. 역시 달라. 이제 그거 배워야 돼. 아유. 내년에 네가 MC 봐라. 어? 내년에 네가 MC 봐. 내년 대상은 좋은 거 아시죠? 그거 마술에 맞 났었어. 그치 신기하더라. 존나 신기하더라. 어울리네 K 대상에 내가. 야 근데 그 마술 있잖아 MC 거기에서 보면 다 보인다. 어떻게 해요? 사이드에 있으니까 다 보여. 아니 말 사이드에서 말하면. 보이지 원래. 아 그래? 마술은 다 봤었네. 그럼 나 내년에 상 못 받아? 하. 근데 누가 와도 K야 내년에 네가 뭘 기대하냐. 네가 뭔데 어? 풍선이나 많이 받아라 이 새끼야. 응? 네, 여기요. 파비는 저 조만간 연락할 거야. 아, 형 이런 얘기 하지 마. 그래, 하지 문제돼. 꿈도 꾸지 말라고 연락 간다 그래. 아니, 그러니까 너는 꿈도 꾸. 근데 우리는 이제 설레하잖아, 진짜. 뭘 파비가 뭐하지 안 좋아? 아, 우리가 설레하는 걸 떠나서 이 형이 아, 이 형은 진짜 아프리카에서 대장이구나 막 이럴까 봐. 형이 나, 뭐라고 형 일개 뭐 BJ일 뿐인데. 그 일개인가? 조합새끼야 그럼 한잔해. 알았어. 그래 뭐 MC나 보는 게 알았어. 지훈이 좀 많이 좋아한다? MC나 아... 내년에는 아프리카에서 나 방송대사 내가 진짜 그만둘 건데 아 그만둔다고 내가 MC 이제 죽어도 안 할 거야. 내년에 누가 MC 볼 거 같냐? 작년에도 그랬어. 아니야 야 선우야 나 2016년에 내가 MC를 많이 보지? 그럼 나 니네한테 10,000원씩 줄게. 나 지금 방송 녹화됐어. 근데 내가 운영자한테 500만원을 주면서 제발 한번 없어서 그렇게 하고 500만원을 뒤통을 챙기면 돼. 형 500만원 주고 나 500만원 주고 1,000만원 주고 니한테 1,000만원 여기 사람 몇 명인데 6명이야 6,000만원이야. 아 그지? 아 근데 나 그 정도는 난 진짜 안 할 거야. 내년에 누가 할지 진짜 내년에 보자. 그러니까 누가 할 거 같아 내년에. 6명이면 6,000만원 아 누가 할 거 같냐고 내년에. 내년에는 제가 봤을 때 서경석 씨. 킥규가 뭐죠? 아니야. 아 사경수 맨 잘. 대도훈님도. 아 근데 거. 그 대체자가 없어. 그지 형처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지. 그러니까 그거를 너랑 스타일이 다르게 깔끔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있는데 그 특유의 아프리카 스타일로 그거를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 너밖에 없어. 대체자가 없어. 나는 두배 형이도 신선할 것 같아. 다음은 신인상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박수 한번. 근데 그게 재미는 있는데 대외적으로 그런 것도 신경 쓰니까. 대외적으로 신경 쓸 거였으면 뒤에 채팅창을 왜 띄운 거야? 나는 진짜 미친 줄 알았어 진행하면서 막 뒤에 막 그런 것도 아프리카 특유의 그런 재미지. 그러니까 아프리카 특유의 재미를 살리려면 대외적인 게 뭐가 중요해? 아 그래도 근데 진행 그게 돼야지. 그게 너니까 아 씨발 칭찬 얼마나 해줘야 정신 차려. 그만해도 돼. 야, 엉덩이 괜찮아요? 왜? 그냥 좀 헐었을 때. 아 동고. 진짜 내일부터 칭찬 안 해준다 형. 짜증나. 그만해. 야 진짜 뭐 그만해. 대상 오늘 형 날이잖아요. 아 무슨 내 날이야. 다 끝난 건데.
엄지님. 네? 엄지님 그 노래를 참 잘하시던데 엄지님 이렇게 하면 그러면 엄지님이 했던 노래 중에 제일 잘한 노래가 뭐야? 그니까 뭔데? 야 시청자 그거 다 아니 본인 아니냐고 본인 나 알지 난 봤는데 뭐 애청자인데 인마 어떤데 뭔데 뭔데 시청자분들 다 알고 있어 뭔데요? 아니 여기 댓글 봐도 다 올라오죠 아니 뭔데요? 못 불러야죠 전 노래는 못 불러야 뭐 댄스 원하시는 거 아니야? 노래를 원하는 아니 아니 여기 뭐 그런 댄스 그런 게 뭐가 필요해요 그럼 엄진이 댄스 가능하지? 태비 씨 여기서 태사미에 대한 사랑 댄스? 태사미에 대한 사랑? 에이 되게 편하게 싫어온 자리인데 스크님 그래 그렸거든 스크님 잘해 근데 노래 잘했는데 하나도 기억 안 나지? 아이 다 기억나 편하게 제일 좋아하는 백세인 잘하신다는데요? 그거 했었어 조용히 하라고 전해라 빅마마 노래 했었어 빅마마 노래 빅 최군이 형 좀 조용히 해주세요 엄진이 그러다 좀 이따 손 한잔 들어가면 어떻게 노래 한 곡도 네 이제 편해지면 할게요 아, 편해지면 아, 아직 불편해요? 네? 네 막 근데 최군이 주세요 그냥 최군이 진짜 네. 저도 불편해요 친구인데도 불편한데 막 동생이면 더 불편할 거예요 임마는 너는 원래 그래요 너는 다 편하잖아 그래서 그런 거고 근데 진짜 되게 편하네요 진짜 되게 편하네 빨리 해줘 필메가 야, 쟤 왜 그런지 모르겠다. 알겠어. 자, 이제 술 먹자. 짠. 고마워. 아, 메리 크리스마스다. 지훈이는 어때? 우리 이렇게 가까이서 봤는데. 엄지님. 아, 이쁘시고. 응. 나는 얘는 들어보고 싶어. 그래 얘기 좀 해야 돼. 그냥 시상식에서 너네가 봤을 때 객관적인 거 말고 주관적으로 봤을 때 개인의 딱 봤을 때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 제일 예뻤던 여캠. 그러니까 나 궁금해서 진짜. 왜냐면 사람마다 취향이 다른데. 리허설도 그냥, 다 찍었잖아. 아, 네. 너네들만의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아 리허설도 있었구나. 아예. 무척 엄지 눈치. 저는 솔직히 형님, 저는 솔직히 엄지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훈이 형한테 지금 아영이라고 그랬어 아영. 아영이는 뭐 이번 시상식에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근데 아, 앉아 있었잖아. 난 못 봐서. 지훈이는 아영이고. 근데 지훈이는 항상 뭐 좋아하는 사람 바뀌니까. 지훈이 너 눈 엄청 높아. 아 거의 뭐. 넌 뭐야? 전 아니 뭐 보이기도 안 돼. 아 진짜 아 보이지도 않아서 엄지님이라고 그런 거? 예. 야 이거 여기잖아 임마. 어. 다 치우려고. 치우려고. 자 그럼 여기서 빼놓을 수가 없죠. 최군 형의 제일 시상식에 제일 봤을 때 예뻤던 여캠. 아 나는 엄지님. 나 누워가도 엄지님. 왼쪽 가슴에 손을 얹고. 잠시 죄송합니다. 시켜 해도 돼? 형! 아, 안 돼? 그만해 아, 네가 왜, 왼쪽 가슴이라고 지금 영준 타이밍 같은데 빨리 카메라를 벗어나야 되나? 새끼야 절대 기사에서도 네가 벗어날 수 없어 나. 그 자리에는 모 필모 BJ와 동석을 했어 임마 아재가 또래 오늘 근데 최근 형이 평소에도 방송 없을 때도 엄지님 칭찬 많이 했어요. 아, 그, 아 진짜요? 그만 얘기해. 우와. 너무 예쁜 것 같아.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다. 와, 감사합니다. 지겹도 많았어요. 진짜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야지. 어떡해? 어떡해? 어떻게 보답해? 카메라에서 보여서 하나입니다. 아, 화장실! 아, 고맙습니다! 아, 네. 카메라 변환! 아. 하자. 짠. 이게 아니잖아. 방송하시면서 뭐 힘드신 건 없으세요? 힘든 거요? 네.
힘든 게 뭐 없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건데 좋아할수록 힘든 게 또 있기 마련이죠. 오늘 몇 시간 방송하셨어요? 오늘 4시간 했어요. 네. 되게 방송 길게 하시네. 길게 하는 거예요? 4시간이... 원래 5시간 하는데 그렇게 길게. 아, 저 때문에 1시간 일찍 종료하신 거구나. 1시간 일찍 종료했어요. 네. 저 어제도 방송 왔어요. 저 보니까 회장님이신가? 네. 네. 성함이? 승천. 승천님.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승승장구해라는 뜻에서 시상식 계기로 3만 개 선물해 주신 것 같아요. 아, 네. 그 진짜 생각해 주는 마음이거든요. 네, 맞아요. 정말. 지금 식사 좀 안 하셔서 배고프시죠? 네, 아, 괜찮아요. 어머, 먹고 싶은 거 있으세요? 피자가 좀. 아, 지금 방금 시킨 거라서 되게 차갑네요. 맞습니다. 냉동 피자예요. 시원하게 드세요. 잘 먹을게요. 네. 뭐 좀 닦을 거 좀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여기 할 수 있는데. 오세요, 말숙님. 네? 말숙님, 말숙님 다음 치고 있어요. 아니, 아니, 아니에요. 담배 끄고 오세요. 담배 끄고 오세요. 담배 안, 장난이에요. 말숙이가 또. 말숙이가 또 회변을. 아, 미안해. 아, 아니, 아래로 훑는데요, 오빠. 야, 누가? 오빠가. 앉아봐. 오빠. 저기 차례 회원님. 말수아. 네. 제가 제일 아끼는 동생이에요. 제, 아, 네, 예. 되게 애가 되게 그 여자랑 친구 잘 절대 안 하는데. 아. 여자 느낌이 없어. 제가 제일 아끼는 동생. 잘 해주세요. 경험이 별로 없어가지고. 재밌으시네. 그게 까칠할 줄 알았는데. 저요? 네. 방송 켜져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저 원래 말이 별로 없어. 원래 말 없어. 말이 없고 주먹이 좀 먼저 나가요. 여자는 안 때려요. 다행이다. 아, 여자는 안 때려. 형은 때려. 그것만 조심하면 우람아. 언니 머리 완전 티 안 나요. 진짜요? 네. 아니 이렇게 다 빠져서 이제 티 날 것 같아. 아무것도 몰랐는데 저기 살짝 아주 살짝 경계선 있는 거고. 언니 어떻게 티가 안 나요? 티 날 텐데. 일부러 진짜? 좀 가려. 저 근데 잠마숨처럼 말라서 이게 원래 머리예요, 이 정도까지. 네, 완전 귀미 2cm. 담배도 어울릴 것 같다. 근데 제가 이거 잘라버려가지고. 진짜? 뭐 미용 자격증 있어? 아, 그냥 한번 잘라보려고 잘랐는데 완전히 촌스러운 녀석 돼가지고. 이거 배터리 다 갔어. 뭐 보지 마. 준비일까? 어. 말숙이가 또 한 시간 정도 하실래? 중국 거 있잖아. 여기서 반말 올리. 저걸로. 아, 나 충전 해왔어 좀. 저 그 비디오 충전기도 있으세요? 그거는 휴대폰 그 보조 배터리로 하면 되지 않나? 미니시죠. 충전말고. 네. 충전? 아, 미니. 무슨 안 돼? 미니 안 충전. 이날치 있긴 한데. 아, 저도 편하게 하자. 나부터 해. 편하게 하자. 그래 언니. 그래? 그래 언니. 좋다. 언니 안 좋은 거 같은데? 너라고 진짜나? 이런 거 아니야? 계속 보려면 미니로 바꿔서 하면 되는데 그냥 끝내면 몇 시간 뒤에 끝내면 한 시간인가? 아, 왜 그러냐고요. 한 시간 좋지. 다시 넉넉하게 한 4-50분 정도. 됐어. 그럼 4시간이면 됐지 뭐. 그 저도 손 한번 잡아주고. 어? 맞지. 나 뭐 하는 거야? 40분이라는 거잖아. 손 대신 발 준 거잖아요. 앞으로 40분이면 되잖아. 앞으로 40분이면 K가 돼. K가 돼. 말이랑 다리 연장할 거면은 너무 좀 이상하게 바뀌었고. 원래 좀 네가 얘기해 주는 거야 얘네. 내가 흘렁하기가 있구나. 나는 듣고 배운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남은 저기에 보조 배터리 잡았다. 잡았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 EU 자체 배터리로 가는데 장난이 한 40분 정도 남았어요.
근데 방송을 더 할 거면 23살이면 미니를 가지고 와서 27이라고 딱 4살 그냥 끝낼 거면 그냥 40분 뒤에 끝내면 돼. 여자팬들이 안 나오잖아. 아니 범해 오잖아 범해. 갑자기 네. 그러니까 막 내 밑에를 해서 나 이거 없어서 앞으로 40분밖에 없다는 거지? 우선 그냥 가져와 혹시 모르니까 또 이 가방도 네 그러니까 아 이거지 그러니까 우선은 방송을 할 수 있는 데서 40분 할 수 있는 거고 더 할 거면은 이방 한 다음에 장비를 바꿔서 해야 되니까 한 10분 정도 시간 골반 지금 자랑하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러다가 지금 그 준비해놔 나 봐 엄마를 왜 이렇게 내리게 야 이거 야 이거 솔직히 섹스 어필이다 야야 아, 네. 이거 솔직히 아니, 솔직히 아니에요 네. 아니 여기 지나갈 때 엉덩이 내가 나 네가 내가 너 엉덩이 내보고 이러거든 내가 아니 이거 얘 다 제일 잘못했어 네 섹시하다 그러니까 섹시하다를 남자들은 뭐 섹스 어필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성 어필 성별 어필 너는 왜 그런 거 못해? 전 잘하죠 해봐 아 해보라는 건 좀 그렇구나 그래 여기서 남자 지금 한 명, 두 명, 세 명, 다섯 명이 있는데 이 중에 진짜 네가 다음 생에 만나서 결국 2세를 가져야 돼 네? 이 중에서? 어쩔 수가 없어 남자 다섯 명이랑 너랑 한 명 있는 거야 2세를 위해서라면 솔직히 선우 오빠 필미 오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오빠 그 다음에 최미 오빠 그 다음에 지훈 오빠 그 다음에 케이 오빠 근데 2세가 10년째 개새끼일까봐 10년째 나야? 왜 나? 그러니까 2세가 10년째 개새끼일까봐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나도 원래 가슴 작은 여자 싫어 왜 네, 그래? 차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 미니가 그래 그래 가져오려면 그거 건맨인데 거울 아니 딜레이 동안 우리 또 락이나 할까? 지금? 지금? 선우야 지금? 지금? 어 뭐 우리 그야 지금 하자 있다고. 야 하자 난 너랑 로돌 어 누구 누구네? 누군데? 거룡. 형님! 들어오세요! 아유, 아 형님! 뭐 오셔가지고 에이! 형! 응다! 어! 인상으로 바뀌었네요 아니 형님! 형 들어와요! 형님! 아 이거 진짜 이거 오셔 가지고 뭐 그냥 갔대요 그냥 이거 아니죠 아 인사만 달라준대 아 이거 아니죠 다음 여기 위험한 자리야. 내가 여기랑 친합니다를. 안 돼 여기. 내가 좀. 네 안녕하세요. 아 오자 안녕. 아니 이거 저기 애들 불편할까 봐. 또 아직 또.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아유 또 저기 또. 아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려워요. 반갑습니다. 아 인사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 옷을 강제 탈의를 시켜가지고 형님 또 그냥 가시면 안 되죠 늦게 끝나갖고 면목도 없고 형님 식사하셨습니까? 늦게 끝나갖고 먹었다 엄지 아십니까? 엄지는 뭐 전에 또 합동방송 좀 했었고 자 여러분들 아, 반갑습니다 아, BJ 거루고요 여태까지 게스트 방송 하다가 이제 늦게 와가지고 면목도 없고요 또 계속 또 제가 또 여기 또 뭐 올 자리는 아닌 것 같고 뭐 그냥 들리려고 들렸다 그냥 인사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 또 불편할까봐 또 지금 나이가 많으니까 뭐 K도 있고 다 알긴 하지만 그래도 노는데 좀 불편할까 봐 이거죠 이 자리에 저보고로 오신 거 아닙니까? 아 그렇지 그렇게 야 그렇지 이 친구를 소개하자면 올해 21살 21살이 아 달달하구만 고말석 장하늘이라고 이제 페북에서 더 유명하고 아프리카 그렇죠. 가, 가끔씩 페이스북에 페이스북 스타 예 페이스북 스타 장하늘이고 K는 원래 잘 알고 아 K 그리고 필메도 뭐 잘 알고 있어요 필메가 형 오기 전에 형 보고 싶다고 선우 형 아이고 구라를 또
어, 어서 또 그런 불화를 또 치고 또 우리 또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진짜야? 아, 아니 제가 어, 엄지는 갈수록 이뻐져. 어, 게스트가 우리 게스트가 네. 옆에 엄지였어 팬분이. 아, 그래갖고 엄지를 검색했더니 자기를 게임도 안 된대. 우와, 역시 보면 볼수록 이번에 베비 가나? 네? 이번에 베비 되나? 주겠죠. 어, 그렇지. 난 내가 님. 봤을 때는 뭐 공식 방송 나온 친구들 중에 안 될 애들은 없더라고. 자, 어, 미리 축하. 야, 좋습니다. 술을 또. 6개월 안에 되겠죠. 자, 어, 이거 왜 이렇게 초상집 분위기야? 아, 저희가 분위기가. 이게 분위기가 이제 또 처음 본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 점점. 왜냐면 엄지님도 오늘 처음 오시고 초면의 분들도 많고 그래서 엄지님도 조금 이제 그렇고 해서 조금씩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 처음 만났어? 아니 이렇게? 여기서 다 저는 본 적 있죠. 왜 그러니까 이렇게 네. 이렇게 낮춰 보고 이렇게 네. 아 네. 그렇구만요. 예, 앉아 드리겠습니다. 야, 세잔 하나. 세잔 여기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는 거야? 아 그래 뭐 예, 예. 그렇죠. 내가 와가지고 완전 뭐 초상집에 무슨 뭐 핵폭탄 떨어진 그런 기분인가 지금? 아니죠. 형님이 초상집에 와서 네. 그 돌아가신 분을 살린 거죠 지금. 아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뭐 제가 나사리죠. 나사리. 네. 괜히 또 분위기 좋은데 내가 껴가지고 아사리 펀대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드면서요. 네. 아 이것도 말아보는 분위기. 네. 예, 그거 보드카로 지금 뭐 일괄 지금 일을 한냥 이상을 좀 섭취하고 왔는데 여기서 또 이게 가면 또 주문을 외우세요 형님 왜 그러세요? 아 지금 이거 지금 이걸 갑자기 팔을 말고 그래 그냥 쓱들이 들어가야지. 아, 자, 예, 감전 합시다. 예. 네. 아, 아, 목이 다셨어 지금 내가. 술이. 어, 내가 내가 한잔, 내가 한잔 먹으면 안 되나? 어, 그래도 한 잔. 우리 축하하고. 아, 네. 아, 네. 아, 네. 내년에 형님 큰 사람. 그만 떠나야지. 형님. 이거 못 먹습니다. 내가 먹을게. 형님. 자, 아, 아니, 엄청 내가 먹고, 네, 너 일부러 축하해 주려고 좀 많이 따랐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 그래요. 이럴 때 한번 또 많이 많은 거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 맥주도 많이 따라왔고 자 여러분들 같이 한잔 합시다. 네. 제가 뭐 불청객입니까 제가? 예 알겠습니다. 저는 형님을 기다렸어. 이런 분위기 아이고 또 또 아이 자 여러분 같이 한잔 합시다. 자 한잔 하시고 자 우리 뭐 지금 한잔 하시고 뭐 없어요? 술이 없습니다. 예 같이 한잔 하면 또 분위기 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니 뭐 이렇게 어려워해 뭐 형님을 보면 늘 느끼는 게 까루 형하고 지코 형하고 섞어놓은 것 같아요. 응? 까루. 아, 그게 왜냐면 방송을 까루한테 배우고 그다음에 아 실제로? 네 까루한테 배웠어. 까루 형한테 방송을 배웠다고요? 이거 너무 많다. 그거는 뭐 불변한 사실이니까 에이스타한테 3년 전에 그리고 지코 형은? 지코는 내 생명의 은인이지. 내가 꺼져가는 불씨에다가 휘발유를 뿌려준 친구지. 그럼 내 예상이 아니었고 진짜였구나. 어 예상이 진짜 아니라 진짜 지코 플러스 까루 형이구나. 아 그래서 거맨이구나. 야, 어, 응? 어, 야, 이, 짠했어 다. 아니 또 관심도 뭐 짠한 줄 알고. 어, 응. 어휴. 그리고 어쩔 때는 뭐 까루가 보일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뭐 지코가 보일 때도 있고 뭐 그런 거지. 근데 요즘은 뭐, 솔직히 뭐 지코의 은혜는 내가 잊을 수 없지. 형님 제가 제일 아끼는 동생. 아, 야, 야, 아, 페이지 드레스. 뭐 어째나, 아유, 야, 뭐, 내가 많이 비는데요. 알팔치를 많이 먹는 때문에 배는 시키. 어이구, 내 알팔 차라리 알팔을 할 걸. 요즘 벤 눈깔 튀어나온다. 6000cc 아주 그냥 어우 어우 알팔 근데 대박이더라고. 알팔 기름 많이 먹는다고 그러네. 제가 감히 부럽더라고. 동생이지만 감히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됩니까? 예, 노래를 잘하셔. 어이구 김경호 어떻게 김경호 아유 방금 와인을 불렀는데 금지된 사람 맞지? 아이고 저기 저 형님 18번이 뭐지?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아 나를 아, 그거 한번 야 네. 자 우리 더미 형님 무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눈이 쉬는데 야, 최미야, 음악, 예. 음악 좀. 아, 이거 분위기 바뀌는 노래인데. 에이, 아니야, 아,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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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해보 계십니다. 원치소들은 안 되고.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 목이 쉬어가지고요, 지금. 목이 쉬어가지고. 네, 목이 완전 불어가지고. 어디에든 뭐. 어디, 여기서 불러야 돼, 여기서? 아, 이렇게? 아, 그냥 노래 잘 못하지만, 목소리 완전 쉬었거든요. 하겠습니다. 분위기 다 깨는 노래인데 네, 초상집 분위기 노래라서 이게 시작하겠습니다. 어 엄지 앞에서 또 노래를 또 부르니까 또 셋이 또 상당히 또 그런 적 있으면서 아 처음입니다 지금. 아예 감사합니다.
학구방이라서요. 우리 메이저들 옆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아, 여러분들 뭐 이렇게 X같이 생겼어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네. 아, 아. 자, 거루 형님. 네. 형님, 필매가 형님한테 술 한 잔 좀. 아, 그래 그래. 드립니다. 이게 또 뭐 하는 거야? 너무 진해. 아, 색깔 진해. 여름에 어떻게 내가 밥만 먹고 다시 다. 필메가 형님, 제가 진짜 6년 된 친구입니다. 아, 친구야 둘이? 네. 네. 아, 뭐 다 그래, 다 친구래. 나 아니 모르고 있었으니까. 선생님, 저랑 이 친구 진짜 저랑 오래된 친구입니다. 아, 네, 제가 진짜 잘 제가. 아, 처음 봤, 나 처음 알았네 그걸. 아, 예, 형님. 아, 그렇구나. 6년이나 됐어? 네. 아, 난 여태껏 처음 봐가지고. 근데 왜 친구라는 게 아니냐 그동안? 저요? 저는 원래 저보다 잘난 사람한테는 이렇게 친구라고 하기 함부로 좀 약간 미안해. 형님, 그러니까 아, 제가 크긴 커요. 근데 크긴 큰데 남자가 크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디가 커? 아니 뭐 남자가 대충 느끼는 어떤 그래서 못나고 잘난 거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나고 기준은 난 딱 한 대밖에 없어. 난 이거만 보거든. 나 그러면 제가 좀 더 달랐어요. 난 이거만 보거든. 난 딴 데 안 봐요. 자, 자, 예, 예, 자, 한잔 합시다. 예, 뭐 다른 거 다시 않고요. 아, 오케이, 그래 한 잔. 네네. 낙낙. 야, 말수가 노래 한 거 하자. 안돼요. 오, 한국에서 우리들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안 나오면은 노래를 못 가면 장가를 못 가요. 아, 그런 사람. 장가가 아니라 시집을 못 가요. 누가요? 장가를 못 가요. 시집부터. 자, 빨리 갑시다. 페북스타의 말술, 말술, 어떻게 성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말술, 고말술. 아, 고말술. 그 말술이야? 예. 네. 말술이 아니고 말술? 말술입니다. 아, 왜 말술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까? 아, 뭐. 술 한 잔도 안 먹는 말술인데? 그니까요. 거짓말을 검은 형님 그 진행이 한 네 달 전이랑 지금이랑 비교해봤을 때 거의 형님. 발전이 없이. 발전해. 지금 내가 발전했을 때 똑같이 지금 뭐 그 형이 아프리카 3대장 뭐 이렇게 하잖아. 뭐 이렇게 해소입니까? 간절합시다. 아, 자, 자. 엄지야 너무 고맙다. 다시 한번 진짜 고맙다. 감사합니다. 아, K공 진정 오랜만이다. 한때 봤지 말 참. 아니 이들 좀 맞다 맞다. 살소는 진짜 오랜만이다. 그지? 아, 좋다. 야, 이쯤에서 엄지야 좀 이렇게 진장을 좀 풀면 돼. 제가 부를까요? 어, 그래. 아! 엄지 그래 합시다. 얼마나 해보다 봅시다. 야, 오늘 노래 잘 나요. 야, 여러분들 기대가 출국이 됩니다. 큰 박수가 필요할 때 아니겠습니까? 엄지의 노래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 한번 감동의 시간으로 가져봅시다. 이러면 나 진짜 못 부른다. 이러면 못 부른다. 기대 만발인데 지금. 나 이래 불안수면 나 못 부른다. 나 안 부른다. 아니 이거 보니까 방송에서 나오셨다. 언니 사정가 지금. 언니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아니. 자, 봅시다. 방송 촬영이야. 아니 공식 방송에서도 그렇게 저기 이 좌태를 뽐내던 우리 엄지가 여기 그 개인 방송에서 이렇게 좀 뭔가 좀 보여줍시다. 분위기 너무 다운돼 있어서 그냥 눈. 자, 분위기 이제 업돼야지. 이 순위에서는 이제 뭐가 나와 있겠습니까? 만남 이런 거 부르면 알지? 네? 만남 이런 거 부르면 안 돼요. 엘라도 부르면 안 돼요. 이제 어떤 거 이야기할까요? 좀 강력한 게 있으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거 이야기할까요? 부김에? 오, 부김에 좋아요. 아, 좋습니다. 네. 자, 부기맨. 부기맨. 아,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단타 맞으시고요. 우리 최고 대상 축하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아, 저 이거 만지. 아까 좀 너무 많이 따랐고요. 아, 우리 또 아, 100점이 그 저기 예. 아. 자, 다음 놈들. 자, 오빠님 100개 고맙고요.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이렇게 또. 오케이. 술 없으면 인성 아 시켜 주나? 예. 맥주 없네. 있어. 심장 있어. 야, 존나. 자, 한잔 저기 뭐 이렇게 섞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딱 올게. 말쓰기 술 없다. 오케이. 아, 술이 없으면 또 바로 또. 야, 너무 다 채팅만 보지 마. 그래서 여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즐거워야 사람들도 재밌는 거야. 그렇지. 우리끼리 채팅만 보면 서로 지켜보는 거야. 방송 시청자들은 우리만 보고 우리는 시청자만 보고. 야! 내가 그래. 미안해. 아, 알았어. 갑자기 또 뭐 초단집 분위기로 다시 전화를 내려고 살려는 분위기를 다시 또 가라앉히는 또 우리 모르게 가라앉아 있어 최군. 아, 제가 조심스러운 겁니다. 아, 그런가? 그래. 약간 한번만... 스포츠 중계 같은 거 하셨어요? 아, 저? 네. 그냥 뭐 그래. 그냥 약 좀 팔아봤습니다. 약. 아. 약장수. 예. 스포츠 중계 아니라 약장수. 자, 풀 한 명 더 시키자.
다 마시고 시키죠. 다 마셨다. 조금 남았어. 다 마셨다. 네네 시키세요. 아, 자 일단 뭐 한 잔 뭐 어 좀 좋으니까 한 잔. 자 우리 친구 한 잔. 20만 원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잔 마시고 자 뭐 풀미 한 잔. 네. 자 여러분 같이 한잔 합시다. 자. 자. 자 최군의 대상을 위하여. 위하여. 이거 이거 뭐 별로 축하하지 않는 분위기. 자 일단 한잔 합시다. 예. 대단하십니다, 내 형님 진짜. 어? 뭐 하시는 분이세요? 아니 에러 이쪽 나도 이쪽 나도 형 아니 왜 저랑 대단한... 같이 갈라 그래요? 정명 네 술 잘 마시니까 저보다 정명이 이제 다는 거 그리고 양말 진짜 뭐 그 최후의 죽기 전에 말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하면 되고요. 우리 엄지 엄 먹고 있어? 네 엄 먹고 있어요? 아 피자 먹고 있어요? 술도 먹고 있어요. 술도 먹고 있어요. 아 우리 엄지 맥주 좀 더 맥주 더 드릴까요? 야 맥주 좀 시켰어요. 나오는 대로 드릴게요. 원숭이다. 야 술 디딜러 아니 뭐 이렇게 이쪽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심각해. 네? 이러고 아니 걔 왜 이렇게 걔 왜 이렇게 심각해? 어쩜 이렇게 웃으면 안 되나? 지금도 웃고 있습니다. 아 그래? 아 너무 잘생겨서 그런지 어, 아, K 하면 또 우리 뭐, 필메도 그렇고, 어, 아프리카의 뭐, 대표적인 남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네. 형님, 야바이꾼이세요? 야바이꾼 팔아야 돼. 예. 아, 나중에 저 뒷감 나가려면. 아, 죄송한 게 지금 방송 깨 하고 오셨죠? 어? 지금 방송 깨 하고 오셨죠? 지금 한 12시간 지나가가지고. 와, 나 지금. 와, 대단하다. 네. 방송 12시간 지나가봤습니다. 네. 체력이 어디서 이렇게 나오십니까, 진짜? 운영자분이. 체력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십니까? 아, 체력이 나온 게 아니라 이제 20대 때 못 살아보는 체력을 지금 배도 나오고 방송 진행하면서 배 나오고 지금 아이폰 안 목도 쉬고 아이폰 아직 물론 뭐 체력에 비한 건 아니 보다 더 높지 않습니다. 내가 한국밖에 믿거든. 입 간질간질 했어. 어 있어. 내가 처음에 이거 봤어. 10월달 있었어. 조용히 안 해? 죄송합니다. 야 그거라도 얘기해. 형님 말씀하시는데 걸음. 아, 이거 괜찮다니까. 어이, 그런 저기 저 이상한 그 조폭 분위기 내면 이런 말 하시면 뭐한데. 아니 무슨 뭐 내가 무슨 조폭입니까 왜 이래? 아, 저 척하는 겁니다. 그렇지, 아, 그렇지. 그럼 안 되지. 저 어떤 방송 하세요? 아 저요? 네. 저 바깥에서 여자 꼬셔갖고 술 먹는 방송 합니다. 네, 전문입니다 그냥. 네, 아, 예, 갑자기 기가 막힌 거지. 뭐 하는 놈이냐, 존나 궁금한 거야, 지금. 예,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도 뭐 역대적인 레전드 게스트여가지고. 아, 요즘, 요즘 돈 주고 섭외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와, 요새. 예. 오늘 게스트 몇 살이었어요? 오늘 23. 그럼 형님이 몇 살? 나는 연세가 어떻게? 43. 43. 혹시 몇 년생이세요? 73년생. 야! 네. 저희 엄마가 74년생이시. 아, 뭐야? 아, 이거. 어허. 아, 이거. 어허. 아, 이거. 대박. 열 때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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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리 집사람이 74년생이거든요. 아, 예. 우리 손님이. 예. 맥주 볼에 넣어주시고 얼음. 아, 연기하는 게, 예. 아, 이거 깔끔하게 제가 또, 나이로 발전해서 그런 분위기. 아, 이거 어떻게, 그, 무엇도, 그, 무엇으로도 캐릭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따지고 보면 딸 아니에요, 딸. 어허, 왜 딸을 지금 17살밖에 안 돼? 얼굴, 얘 얼마 안 돼요, 21살이. 얘 21살이. 얼굴에도 저기 전도사님이라고 틀린 건데. 어, 어머님께 굉장히 일찍 결혼하셨네. 아, 그쵸. 네. 그렇지, 우리 집사람 일찍 결혼한 건데. 미안한데, 아빠 한 번. 어허! 아니요! 아니, 아하고, 우는 다른 거예요. 아하고, 우는 어머니 틀린 건데. 뭐하니, 거기서 알을 묻히면은. 와. 아, 이거, 예. 신기하다. 자, 아니, 저기. 아니, 자꾸 지금 지코 형도 있는 거 같고, 까르 형도 있는 거 같고. 진짜 그게 원래 섞인 게 거루 형의 매력이야. 아 섞인 거. 그럼 형님 까루 형 vs 지코 형. 아 뭐 까루냐 뭐 지 뭐 지코냐? 네 당연히 까루 아니 까루가 아니라 당연히 지코죠. 잠깐만 이게 뭐 당연히 까루. 아니 당연히 까루 vs 지코라며. 네. 그럼 당연히 지코죠. 이유는? 이유는
나는 제가 모르겠어요. 뭐 까루한테 방송을 배웠고 다니는데 뭐 까루는 적어도 6년 됐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지코가 날 살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뭐 지금 뭐 누가 살리는 게 아니라 솔직히 형 뭐 형의 능력이지. 살려준다고 못 살려요. 그러니까 형이 날이지. 내가 얘기해 줄까? 내가 진짜 힘들 때 아무 말도 못했어. 그런데 지코한테 내가 말 한마디만 하는데 뭐 몇 분 안 됐지만 그것도 지코가 10분 안에 넣어줘서 나 해결해주고 내가 내 나를 살리기만 했자 내가 죽을 뻔한 적이 있었거든. 진짜 힘들 때 있는데 뭐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지코가 내가 지코한테 내가 진짜 내 은인이야 진짜.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지코가 지금 상황에서 내 은인입니다. 그게 벌써 몇 개월 안 된 얘기지만 정말 내가 지금이야 뭐 방송이 좀 잘 돼서 뭐 적자 방송 안 하고 지금 흑자 방송 하고 있지만 한 달에 1,000만 원씩 적자 볼 때 카드값도 못 배울 때가 있었어. 내 지코 하나 도와줬어 그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럴 때가 있었어. 지코 형 장지 먹었을 때 그 사람 대접 받았을 때 옆에 있었죠. 아니 그 얘기를 좀 갑자기 또 왜 그 너의 지난 일이니까. 네 그렇지 있었지. 그러면 사실 그래서 내가 더 그런 것 때문에 더 형이 막 그렇지 지코한테는 내가 평생 죄인이다. 근데 뭐 형이 바라라고. 아니 왜냐면 만날 때가 더 지코 형이랑 술도 많이 먹었는데 형이 지코 형 얘기만 하면 막 자 진짜 지코한테 주인처럼 그러더라고. 네, 평생 그럴 수도 있죠. 고마운 사람이면 아니 평생 주인이지. 왜냐하면 내가 경포대를 안 갔으면 그런 일도 안 일어났을 거고. 아 무슨 게 어디 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코한테 늘 내가 미안해하고 지금도 내 은인이라 생각합니다.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건배지 한번 하시죠. 네. 자 우리 2016년 2015년에 우리 대상 우리 최군 아 최군 형 얘기 말고 그리고 2016년에는 모두 다 같이 잘 돼서 우리 주옥같이 삽시다. 다 같이 합이 잘 됩시다. 달려요. 메리 크리스마스. 자 이제 합시다 여러분들. 형님 저 죄송한데 형님 저 필메랑 좀 그 어색한 것 같아서 제 자리를 좀 옮겨도 되겠습니까? 아 네. 내가 어색해? 네. 왜? 제가 왼쪽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네. 필메랑 좀 얘기 좀 하시는 게 네. 그런 핑계로 엄지랑 그렇지. 내가 봤을 때는 뭐 그다음 뭐 굳이 뭐 저기 뭐 이렇게 좀 피해 주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보고스가 그리고서 옆에 엄지가 살짝 피나지만 이거 살짝 붙어주는 또 센스. 아, 보고 싶었는데. 아, 어? 오빠 되게 보고 싶었는데. 그랬어? 그랬나? 네. 아예 나도 막 보고 싶었어. 나 우리 흉가에서 개고생했던 그때 그 시절을. 아 정말. 아 뭐 답변이 충분히 됐나 모르겠는데 더 못하는 얘기도 많은데. 아 뭐. 사실 나 때문에 뭐 그랬다는 생각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지코 같은 경우는 진짜 나의 지금 같은 나한테 은인입니다. 저는 뭐예요? 저는 형님한테 어떤 존재죠? 군인은 그냥 저 위에 있는 그냥 뭐 아프리카 BJ로서 뭐 어떤 부분에서? 내가 봐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숟가락 아프리카에서 봤을 때는 여기다가 숟가락까지 왔었어. 많이 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손님 같은 게 아니 빠른 게 아니라 아니 나는 수익 연구 존나 했는데 그거 다 아이디 그거 다 내 건 줄 알았거든. 아니 그러니까 지금 4개월 정도 쓰고 있어서 내가 쓰고 있는 그래서 요즘 내가 유튜브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아이 괜찮아요. 멘트를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형 오늘도 이렇게 축하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허루 형님의 큰 박수! 최근 유튜브 아 우리 엄지 네. 아 엄지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엄지님, 네? 정말로 이제 좀 긴장이 이제 좀 풀리셨어요? 네, 완전요. 아 그래요? 네, 노래 뭐 못 부르는 거 하나도 나니까 풀렸어요. 김에, 네. 엄지님은 이번에 댄스로 완전 하드 캐리했잖아요. 네, 하고 나서 시청률이 확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네. 그걸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건데 유지를 좀 하고 있고. 이틀밖에 안 됐는데. 근데 어떻게 좀 떨어진 것 같습니까? 아직은요. 네.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 네. 어떻게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한 번 더 그 방송 대상 이후에 네. 어떤 레전드 확 한번
구현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모르는 거죠? 그렇죠. 모르는 거죠. 그런 가능성을 닫아놓고 있지는 않죠. 언제든 열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은 그 방송 대상에서 했던 게 제가 좀 아쉬웠던 게 카메라가 막 관중석도 잡고 여기도 잡고 이러다 보니까 엄지님 본연의 엄지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걸 못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때는 앞을 잡아줬으면 좋겠고 이때는 옆을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있었죠. 많죠. 저희가 네. 전문 저희 또 직원들을 그래서 모셨습니다. 그게 노래 제목이 뭐죠? 크래시 인 러브 비욘세 노래야. 그게 이 노래방에도 있잖아요. 리믹스 버전이라서 있을지 모르겠네. 아, 근데 뭐 네. 어쨌든 노래가 있으니까. 아니면 뭐 저기 저 조금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 고급이라는 뭐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그게 뭐죠? 그거 지금 블루투스. 그렇죠. 네. 블루투스. 아,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 지금 여기서요? 부르고 싶다는 건 아니겠죠? 네. 와, 여기서 엄지님에게 캔버스가 필요할 때 안 돼. 맞는 거야 이게? 설마. 박수 나올 때가 맞는 거예요? 설마 여기서 진짜로? 네. 설마. 어, 엑스는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오빠가 원하는 거겠지. 엄지 비욘세를 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큰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하지 말해. 그래. 아니 아니야. 아, 이거 뭔가 좀 끌어내려고 했더니 말이야. 아, 이거 미치겠네. 네, 되게 오늘 나 채팅창을 중간중간 보는데 감흥이 안 된다. 되게.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개인적인 관계 포함해 아니 된 거지. 오, 야 이 채팅창이 되게 이렇게 또 왔다 갔다 이렇게 온다. 감흥이 안 된다. 엄지의 이런 거. 어, 근데 이런 거.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거. 감흥이 안 된다. 그러니까 위초고 느낌이야 되게. 오, 어. 어디에 내가 파야 될지 모르겠어. 아, 이거 그럴 때는 뭐 적당히 그냥 그래 들어야지. 예, 와, 예. 역시 멘트 배워야 돼. 준비야, 말이 왜 없다? 네? 말이 왜 이렇게 없어졌어? 아, 아니요 그냥 형님도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용히 아니야 거루 형님은 네가 말 안 하니까 말씀하시는 거잖아. 굳이 야 K가 우리 큰 형님인데 큰 형님이 그러니까 큰 형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중간 형님이잖아. 거루 형님은 동생들이 분위기 다운될까 봐 지금 희생하신 거야. 나와줘야지. 아 네 알겠어. 형님 어떻게 맞습니다. 야, 목이 다시 하고 지금 아가리 한번 맡겨도 되겠어? 아유 그래요. 좋습니다. 아가리 MC 에서 K 지금부터 우리 거루 형님은 약간 오늘 6시간을 방송하고 오셨기 때문에 잠깐 쉬시면 12시간 방송하고 왔으니까 약간 쉬시면서 술 한잔하는 시간 같이 들어가 있고 지금부터 MC가 케이 일단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잔하고 감사합니다. 짠. 아 근데 여기서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루 형도 방금 전에 맞지만 근데 엄지님한테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 엄지님이 왜? 엄지님이 아 여자니까 역캠인 것도 있는데 남녀가 얘기하는 거 존나 싫어. 거루 형님 원래 알고 있었고 거루 형님 뭐 여기에서 다 알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그죠 게스트니까 뭐 그 말씀 불알 달렸고 그럼. 아 역시 있다. 아 역시 아가씨. 엄지님한테 좀 약간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 엄지님 그렇죠. 너무 뻘쭘하잖아요. 아 그리고 뭐 끝내고 의미 있게 왔는데. 아까부터 엄지님이 자꾸 엉덩이로 자꾸 매력 어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도 그런 거. 야 솔직히 그렇지 않냐? 화장실 갈 때도 엉덩이 이만큼 빼시고 막 가시더라고. 아니 그 엉덩이가 튀어나와서 그런 거예요. 내가 네. 힙업이 있으니까 치워드려. 간만 보잖아. 아 좋네. 네. 같이 나눠 먹어야지. 아니 나눠 먹으면 안 돼요. 방송이잖아. 나눠 먹으면 안 돼요. 이거니? 같이 팔이 짧다. 그래서 엄지님이 섹시한 모습을 저희는 못 보는 겁니까? 아 예. 배워야 돼. 다시 한번 해줘. 오케이. 다시 한 번.
근데 저희가 무대에서 엄지님의 섹시한 모습도 많이 봤지만 실제로 봐도 참 가까이서 보면 참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엄지님이 노래 한 곡 하시면서 뭐 그렇게 저희를 위해서가 아니죠 시청자들을 위해서 당연하죠 시청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엄지님이 내가 봤을 때 좀 늦게 와서 약간 술이 좀 덜 들어가셨어 그러면 저랑 한잔 하시고 나서 한잔 하시고 한잔 하시죠 저희 원액 그냥 원액 대상 가셨는데 괜찮겠어요? 저는 뭐 아니 뭐 저분은 아, 저분이 신경 쓰지 말고 저분 지금 아웃 오브 안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광장일 뿐이야. 네, 정사주 광장입니다. 저는 호구입니다 오늘. 솔직히. 네, 한잔 하시죠. 돈내 오빠. 네. 돈내 오빠 계산하시고 튀기. 그죠? 뭐 아니 그냥 나 기다리고 있잖아 동생. 뭐라니? 우리 4살 차이 나는데. 오빠 말고 여기. 아, 4살 차이가 너 오빠야? 4살 차이면 궁합도 안 보다는 그런 궁합도 안 보지 하지만 저는 근데 맛이라고 근데 맛이라고 저는 원액이에요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는 좀 세네요 누나 네. 아니에요 오빠 왜 원액을 드세요 맥주 다 드릴게요 아니 네, 맥주 드세요 건남자녀들 아, 조금만 아, 네 조금 맥주 못 드시고요 여친만 아니 괜찮아 그 뭔가 좀 줄다리기랑 밀당 원래 맥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니에요 그 저기 영감쟁이들 좀 조용히 해주세요 뭐 내일모레 서른 뭐 내일모레 마흔 좀 조용히 해주세요 저희 지금 대화하고 내일모레 맞지 내일모레 신이야 형님 빠른 거래형 디스하는 거야? 디스가 아니고 이 새끼야 이 형이 지금 현실이야 나 저 관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 상황이야 아 너무 재밌다 아 예 아니 뭐 저기 뭐 아까 그 채팅방에서 뭐 해외 파티라고 그 말로 재미만 있네 오늘 여기 그러니까 형님이 오셔서 재밌는 거죠 저희가 에이 무슨 아니야 여기 자체가 지금 굉장히 재밌는 분위기 화기애애한 분위기네 엄지야 혹시 너 성인식 알아? 네? 성인식 알아? 난 이제 더 이상 사람을 가만히 여인까지 나 진짜 왜 이런 생각 떠오르지 모르겠는데 엄지가 당연히 방송대상에서 한 무대는 무릎도 너무 아프고 성현씨 겹쳐서는 너무 어울릴 것 같은데 혹시 그 안무 알아? 아, 몰라요 근데 그냥 네 느낌대로 살 수 있지? 느낌 박수 안 맞춰서 야! 말수님이 노래 부르나? 아 그치 말수가 노래 부르나? 아니 말수! 자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그녀가 나간다 그러면 아유 멋있는 뭐야 엄지를 이렇게 봐도 그냥 몸 주위에 광채가 그러네 뭐가 이렇게 쏴 그냥 막 천상 움직이는 그런 자태가 흘러요. 버퍼링 있네. 움직임 하나하나가 어디서 뭐 배운 듯한 무슨 모델하고 나졌나? 이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참 자태가 있어요. 참. 아 잠깐만, 언니 이렇게 했으니까. 아 내가 정면으로. 아 전체 자리가 오케이 오케이. 뭐 시키는 분위기 하는 거면 난 못하겠어. 아 아니야. 분위기 왜? 즐기는 분위기 하는. 우리 세대에서 가지?
아니 얘는 그 세대가 아니야. 얘는 21살이야. 근데 내가 근데 쟤도 다 알아. 알아 알 거. 다 알아. 말도 다 알아. 근데 왜 마이크까지 이게 안 되지? 어 치다. 자 마음의 준비를 해보자 우리. 엄지님 지금 좀 뭔가 좀 의미심장하고 자 공식 방송에서 다 보여주지 못했던 숨은 매력 발산할 시간입니다.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가 필요할 때 아니겠습니까? 아 좋습니다. 자 봐야 됩니다. 우리는 꼭 오늘 이 시간 아니면 이 지금 방송 아니면 못 보는 그 영상 여러분들 지금 방송 아니면 이 영상 못 봅니다. 급했던 것 같아요. 예, 급했던 것 같아요. 예, 우리도 뭔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시간, 그렇죠? 예, 지금 아주 준비가 덜 된 시간입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우리 뭐 술을 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아,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간이 또 5시가 또 됐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방종을 하는 게 방종하면 저희끼리 이제 편하게 먹는 게. 그래. 아니요, 형. 아니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아니요, 그거 안 돼. 왜냐면. 방종하면 엄진이의 팬분들도 오해하고 거루 형의 팬분들은 좋아하겠지만 형의 이미지도 그렇고 엄진이 이미지도 그렇고 그건 아니라고. 아 그래 그래? 네. 방종하면 더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아니에요. 그건 그때부터 엄진이는 더 불편해지는 거야.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렇지. 오 그래요. 굉장히 일침. 이번에 7이고 오셨습니다. 아, 태기 일치 맞습니다. 예. 그래 그래. 자, 그러면. 오우 채팅방에서 최이형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왜 그만하신 거예요? 네? 아니, 왜 왜냐면 나 알 것 같아. 왜냐면 아, 막 비교를 하고 막 누구랑 비교를 나라, 하고 또 막 나라도 못 어떤 노래에 대해서 막 내가 열심히 분위기 띄우려고 하는 건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 잘하니 못하니 이렇게 말을 막 평가를 하시니까 근데 훨씬 좋게 보는 사람들 많았을 것 같은데 그걸 하면 그쵸 근데 노래부터 좀 그 반응을 알고 노래 제가 할게요 노래는 뭐 이미 했는데 제가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위아래 노래 제가 한다고 아니야 이제 됐어 이제 네. 우리 그냥 술 먹자 우리 약간 여러분들 이렇게 방송이 켜져 있고 뭔가를 좀 방송 켜져서 누군가 보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좀 큰 거죠. 예, 그리고 저희도 좀 그랬던 거니까 뭐 그렇게 좋은 날이잖아요. 예, 좋은 날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이상 채팅창에서 얘기하는 거는 사실 이렇게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술 줘요. 예, 여러분들 예, 술 드리겠습니다. 5시잖아요. 여러분들 사실 이제 뭐 저렇게 5시 10분이니까 네 그래요 그래. 형님 저희는 죄송한데 5시부터 시작인데요 아 그렇지 알고 있지 그러니까 아 내가 봤을 때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부터 시작이고 형! 아 레나! Answer the game! 뭘 왜? 그치? 근데 원래 영감쟁이들이 원래 5시면 집에 들어가서 자야 돼 아 혹시 형님 혹시 남미 같지가 않아 혹시 영감쟁이십니까? 아 이제 거의 영감 된 것 같아 아 거의 영감 그래 아, 그나마 동갑이야 아 근데 나는 이제 다르다 이제 야 술 좀 주라 이제 뭐 닉네임 새로운 거 있잖아 새로운 술 이거냐? 저쪽에 있던 너무 배불러가지고 풀고 있다가 지금 다시 맸는데 야 술을 줘줘 아유 근데 나 채팅창 안 불렀다 보니까 더 정신상하다 보면 더 정신상하다 바텐더 같아 어우 잘해 아니 시발 새끼 아, 우리 형한테 아니 그 시발이라는 그러니까 그 시발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예, 동생이 말. 있는데 얘 혼내줘요 얘로부터 그런 건 안 되는 거야 네 최근 오빠랑 있으면 K-오빠한테 덜들 먹어서 진짜 좋은 그 정신 나간다입니다 아니 2016년 병신년이다 뭐, 좋은 단어들이 많이 있잖니 진짜 병신년 행복하세요. 중요, 병신년 진짜 형님 행복하시길. 병신년이 아니고 이제 병신년이지. 그래.
자, 감사합니다. 아, 어머니님 고마워요. 오빠 수영. 아, 좋아,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짠한 거 안 드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 이거 짠한 거 안 먹으면 그런 뭐 배흥만도 가지시지. 오라마. 여러분들 반찬 드랍시다. 어? 네. 아, 나 내가 좀 한번 먹자. 언니 짠. 아, 어우, 대단하고 맛있게 오네. 멋있는 척 하지 마라. 알겠어. 나와. 아, 니 펑 이제. 예, 네, 저희 여기서 저희들이 경선을 해요. 그게 진짜 경선을 해. 울산이요, 울산. 남도? 네, 아, 남도요? 이 북도잖아. 경상북도. 그래도 뭐 경상도면 사투리 있어. 경상도, 전라도. 형님 고향이 어디? 강진. 아, 강진이에요? 강진도 경상도 아닙니까? 경상도 충청도지. 아, 충청도 완전 오리지널 충청도지. 아이고, 절 불러가요. 고향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저기부터. 우리들이 경상도. 아니, 저기 너부터. 나 경상도. 포항. 수원. 수원. 울산. 나 순천. 경상도, 전라도. 도로. 도? 형 충청도. 경상도. 경상도. 경상도,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충청도. 서울. 서울. 경상도. 경상도. 지훈이.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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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부 땅에서 왜 이렇게 지옥 감정을 조작을 해. 원래 전라도 남자랑 경상도 여자랑 잘 어울리잖아, 원래. 어? 남남 북녀 몰라? 남남 북녀? 전라도 남자는 일단 아니야, 안 돼. 아니지. 전라도 남자 왜 안 돼? 전라도 남자는 존나 너무 터프해. 남남 북녀가 아니라 동동선녀야. 동동선녀야? 그럼. 동동선녀. 동남선녀. 동남선녀? 그렇지. 동쪽의 남자? 자, 중규가 경기도, 아니 경상도였고, 네 경기도고. 남북이 남북이 경상도. 남북. 저 위에 나도. 경상도. 행님 어디죠? 충청도. 충청도. 나 충청도. 서울. 경상도. 충청도 서울. 사투리는 뭐죠? 아니 뭐요? 아 뭐요? 미친겨? 미친겨? 어. 아닌겨? 도라인겨? 도라인겨. 전쟁이요? 아유. 맞죠, 형님? 다릅니까? 아니 뭐 나의 뭐 저기 이해 불가인 뭐 세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살짝 이해 불가. 네, 형님이 예전에 그 활자어로 배웠어. 그렇지. 알지? 대장교. 활자어로 돼서 찍어내는 거지. 얼굴로 가유. 그렇지, 그렇지. 거루형은 거루형의 세력에서 제일 멋있는 남자가 지코형. 어이구, 지코는 야, 무슨 세력이 어딨어, 씨. 세력이 야, 삼국지야, 씨. 아니,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세력이 아니라 진짜 지코한테는 지코는 내가 아, 모르겠어. 내가 이 자리에서 뭐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만 만약 굳이 한다면 방송이 내가 아니어도 지코를 내가 평생 볼 겁니다. 그러면 최군 형은? 아니 그건 뭐냐면 그 아니 그게 아니고 자 군이 얘기하면 군인은 제가 안 지 얼마 안 됐어요. 안 지 얼마 안 됐고 별로 안 친하다. 아니 안 친한 게 아니라 얼마 안 돼서 내가 솔직히 군인이가 나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야. 뭐 군인은 뭐 누구나 다 그렇지. 그죠. 왜냐면 최근 형은 너무 다들 높게 막 군이가 나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지코는 여기서 형님 펠라누님께서 337개 회장님과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합니다. 네? 누구 337개 제 팬분들이 계속 아 엄지님 팬들이 아이고 아 이거 엄지님 팬이야? 팬이다 337 아까 위아래 그 때문에 최근 팬분들이 한번 해줘.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캠을 꺼져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펠라누님이 337개 뭘 해줘? 고맙다고 하라고. 아 고맙다고? 엄지님 팬이래. 아 엄지님 알겠죠. 엄지님 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엄지님 팬분 지금 의미를 바꿔주세요. 지금 벌금을 쓰지 마세요. 결국 네. 최근 형한테 가니까 나중에 엄지님 오 그런 가니까. 그런 개소리 하고 있으면 아유 개소리예요. 그런 게 다 아니지. 근데 그 형님을 만나면 많은 분들이 거루의 저주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나는 야 그런 거 없다 저주 이런 거 없다. 근데 오늘 보니까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알 수가 없어. 네, 언니 친구 있습니까? 언니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니 뭐 거루의 저주라는 게 참 타이밍이 좀 웃긴 게. 아 저 몰라 그래 형이 저주가 있습니까? 아니 그걸 애들이 만드는 유언비어야. 아 없는 말인데 만든. 왜 근데 왜 근데 만드냐? 없는 데 나온 건 아니에요. 지랄아, 야 너 얘기 해줄게. 야 봐봐. 아니 뭐 경포대 그 얘기하면 내가 할 말 없지만 뭐 체별하고 때부터 이제 그게 나온 건데 별하고 원래 직후하고 원래 별 사이 안 됐더라고. 나는 나 때문에 둘이서 잘 되나 썸박인데 안 된 줄 알았는데. 내가 지코한테 물어봤어. 야, 니네 저 썸광이 했는데. 아, 예. 아니, 형님. 뭐, 그래서 그러더라고. 야, 그래서 내가, 야, 뭐, 해드리고, 나 때문에, 뭐, 니네가 될게 아니었다면 지금 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거루의 저주라는 지금 그런, 분위기가 됐다. 원래 그 낙스터에서 한번 이렇게 처음에 첫 만남을 가졌었고, 그날 누군가가 새벽에 문 형님. 어쨌든, 내일 말하지. 나랑 카톡으로 들으면 안 돼. 역시 대단! 팩트는! 우리가 멈춰줘 빨리! 거루의 저주는 네. 시청자가 만들어낸 유언비어다! 네. 알겠어. 아, 이게 팩트입니다. 형님, 네. 아, 종이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 엄지! 엄지 기기! 하이! 엄지 기기! 엄지 기기! 엄지 기기! 하이! 그래도 마스카네! 그때! 하이! 데이도 보나! 또 엠프티 놓고 내가네! 하이! 또! 양지 대신 위시키나? 하이! 둘 다 빈잔 가지고 지랄 연병을 한다. 엄지상 빈잔 가지고 지랄 연병을 한다. 그래 마스카나. 아이 또 그래 가나. 오늘 수고 있는 거네 나. 오늘 많이다. 이 또 방송 대상로 이빠이 너. 이거 원샷이야. 김모찌 대기야. 뉴전이 이거 이거 원샷이. 한국하자. 시장 시장 대한. 오빠 말편하겠다. 아까 말편하겠다. 하고 있었지. 한번 나 빅맨이야. 한 중이시라고. 아 고르님 고르. 야 얘들아. 야. 맥주 이제 말씀님만 있고. 야. 맥주 있어. 네. 엄지가 아름다운 건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런데 엄지는 저한테 앞으로는 형이라고 보십시오. 형님아. 예, 한번 봐주세요. 그래, 그래. 아, 형. 왜 형이야? 왜? 왜 형이 자꾸 제이씨한테 말 걸지 마. 왜 형이? 왜 형이? 아 형이라고 그러고서는 제가 이제 뭐 앞에 편안한 정신으로 이렇게 돼야겠다. 왜? 안녕하세요 형님. 아, 여자가 아닌 한마디 제가 같이 시켜가지고 동생으로 돼야겠다. 뭐 이렇게 있어. 야. 형. 자 여러분들 같이 하자랍시다. 안녕하세요. 자 2015년 최근에 아 그냥 딱 없고 그냥 2016년을 위하여 예예예예 알겠습니다. 나 멘트 바꿨습니다. 예 바로 자회전으로 풀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지금 5시 20분이니까 딱 10분 뒤에 종료하자. 어차피 배터리도 많이 없고 하니까. 아니 뭐 자꾸 종료하지 형님. 아 10분 뒤에 종료. 뭐 언제까지 할 거야? 아침까지 할 거야? 왜냐면은 그게 아니고 어차피 시청자들도 지쳐. 어 내가 봤을 때 여기 있는 분들을 위해서 나는 2분 내 말고 그러니까 5시 반까지 하라는 거지. 10분만 10분만 10분 있다가 여러분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 자꾸 왜 머리 냄새냐고 무잡고 나서 물 안 감았어요? 네? 아, 저 오늘 빠지 마라. 감았어요. 저 오늘 빠지 마라. 인정 올라오지? 감 척 없는데 괜히 깐 것처럼. 아, 노노노라는데? 안 감았다는데. 그 노노노인가? 아니 근데 오늘 여러분들 저 오늘 6시부터 방송 열어서 이제 형님 12시간 하고 오셨지만 저도 이제 11시간째가 됩니다. 크리스마스잖아요. 야 11시간째야 지금? 어이구. 아 근데 야, 여러분들 뭐 12시간 너무 끝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근데 여러분들 근데 있잖아요. 근데 방송이 켜져 있으면 온갖 BJ분들은 확 좋습니다. 다 상처받게 돼 있고 신경쓰게 돼 있고 내가 혹시나 밉보이진 않았을까 내가 혹시나 그것 때문에. 근데 저 오늘 축하하는 자리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하나만 생각해 주세요. 오늘 저 방송 대상 받은 거 가지고 제 주변 제 분들 와주신 겁니다. 우리 K, 말수기, 엄지님, 거루님, 우리 저 새끼 이름 뭐지? 저 선우. 양아치 덕거? 선우. 선우? 닉네임 선우야? 아니 필메. 필메. 어우. 네 여러분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이 왜 자기 시간 깨면서 크리스마스에 오셨습니다. 분위기 깨려고 오신 분 있겠습니까? 음해하려고 오신 분 있겠습니까? 망치려고 오신 분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진행을 잘못한 저의 잘못이고 각자 팬들의 분탕이겠죠. 이간이겠고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크리스마스에 방송 왜 보고 계세요? 외롭죠?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10분 뒤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우리 뭐 저기 일단 뭐 방정 멘트를 날릴 때 우리 K도 그렇고 우리 말술 네 말술인가 또 엄지인가 그리고 또 뭐 누가 뭐 저도 그렇고 우리 방정 멘트를 이제 하나씩 날리다 보면 10분 금방 지나갑니다. 자 우리 뭐 대표적으로 일단 우리 우리 최근부터 방정 멘트 아 방정 멘트 미리 아 네, 미리 야 옆에 진행해 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참 좋다. 2016년 방송대상 MC는 거루 형님이 아닌가? 아이고야, 예. 아이고지. 알겠습니다. 보조지네. 남자끼리 같이. 저는 제가 마지막에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방금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우리 지훈이부터 감사 인사 좀 전하자. 일로 오너. 너희 마이크 줄게. 그렇죠. 예, 마이크. 마이크 좀 하자. 오늘 지훈이 또 11시간 동안 함께한 주인공입니다. 네. 같이. 같이 후. 와. 지금 5시 20분인데 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BJ분들 뵀는데 너무 반갑고 해.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자 다음은 우리 뭐 이름은 저 윤성이. 네 윤성 씨. 아, 네. 네. 자 최배. 네. 우리 최배 또 방정 멘트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재밌었고요. 앞으로도 좀 뭐 이런 자리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진짜 오늘 하루 진짜 재밌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거루님도 네, 저번에도 뵀는데. 네. 진짜 너무 재밌으신 것 같고 아니 진짜로 약해 무슨 뭐 우리 대표님 대상 진짜 축하드리고요 진심으로 네 엄지님 진짜 이쁘시고 말술님은 술을 덜 드신 것 같고 네 K형님 감사합니다 아니 필메 형님 감사합니다 필메 와 필메 한마디 망중이야 네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길었다고요? 죄송합니다. 마무리 우리 방정 멘트 한 번. 나한테 왜 감사한데? 술 기술을 알려주셔서. 술 기술? 술 기술. 아 술 손 기술이 다 한 거야? 아니요 지금 지훈이 형이랑 저만 했습니다. 지훈. 그럼 저기부터 해. 형이 너무 취해가지고. 형 취했어. 거래 형까지 했어. 야 거래 형 이제 하는데? 나 이제 내가 이제 할까요? 네 형님. 네. 자 그럼 뭐 제가 오늘 저도 방송을 좀 빡세게 하고 와서 뭐 별다르고 여러분들에게 재미를 못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저 욕 먹으려고 왔고요. 항상 뭐 아프리카에서 욕받이 하면 거울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갑방의 형님들도 그렇고 항상 저한테 일침 주시는 거 아는데 네 오늘 2015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뜻깊은 또 이렇게 최고는 또 대상에 축하하는 자리 또 오게 돼서 지금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자, 2016년에 밝아오는 2016년입니다. 2016년 모든 분들이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최고의 열혈 팬님들 그리고 건빵님들 그리고 우리의 일침을 서슴지 않게 놓아주시는 갑방길 형님들 201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엄지 우리 엄지 아, 저요? 엄지도 왜냐면 우리 엄지님 팬분들이 사실 방송을 하다가 엄지님이 온 거라서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저희가 사전에 예약이 안 된 거라서 예정이 없어서 엄지님도 또 이렇게 아 저 최군님 방 최군님한테 방송 중에 이게 뭐 대장 축하 자리에 우연찮게 초대받게 돼가지고 오게 됐는데 뭐. 재밌게 방송을 했던 못했던 최군님 팬분들이 너무 예쁘게 봐주시고 응원해주셔 엄지야 막 고마워 지금도 봐봐 엄지야 고마워 예뻐 너무 네 너무 고마우신 거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이게 그 팬의 그 방장의 그 BJ의 그 팬분이라 하잖아요 이게 다 최군님의 그 팬분들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역시 대상 받은 최군님의 팬분들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정말 최군님 팬분들 짱짱이신 것 같고요 오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게 있으면 또 배요 자 이제 말씀 오늘 막내 아예 언제 발전한다
오늘 재밌었다기보다는 되게 엄청 경기장 같은 데서 엄청 많은 사람 앉혀놓고 그 가운데서 술 마시는 느낌이라서 전부 다 말을 많이 아껴 써가지고 그래서 약간 루즈한 느낌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되게 그게 되게 웃겼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고 뭐 나중에는 더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세이 낙낙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뭐 형이 아시다시피 제가 원하는 방송 아니었지만 시청자분들이 조금이라도 재미를 느꼈다면 뭐 만족을 하고 뭐 우리 돼지 형 대장 받은 거 축하하고 뭐 딱히 뭐 할 말은 없습니다. 네. 자 마지막 마이크를 잡게 됐네. 그래 우리 필미. 필미. 케이가드. 케이크 늘 우리 새로운 유행어 생겼어. 케이가 늘 케이는 늘 나도 말하면 돼? 그럼 그 여러분들 그 제가 항상 하고 싶었던 말인데 그 우람이가 항상 뭐 개그맨이라서 웃기는 게 뭐 그런 거라고 느끼겠지만 가끔은 지 하고 싶은 대로 냅두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 언제처럼 정확히 얘기를 해. 나는 그냥 방송 오기 전부터 여기 오기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항상 우람이는 남들을 웃기려고 노력하잖아 우리끼리 술 먹을 때도. 근데 가끔은 지 멋대로 그냥 우울하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시청자분들이 그런 것도 좋게 봐줬으면 좋겠고 그게 다예요. 끝. 아이고 좋게 봐줘서 인사 숟가락 줘. 아 여러분들 2015년 얼마 전 숟가락 들고 해야 되네. 2015년 얼마 전 방송 대상 제가 참 당치도 않은 상을 받았습니다. 아 참 너무나 놀랬고 진행을 하면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놀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족한 저한테 상을 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리고 부족한 저에게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주신 것 같아서 더 열심히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큰 상을 받았기에 또 두 번이라는 어떤 또 연속 수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서 제가 이렇게 또 감사의 뜻을 전할까 하다가 오늘 야외 방송도 좀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전할까 하다가 또 주변에 좋은 분들 모시고 이렇게 새벽 5시 반까지 방송하게 됐네요. 그리고 오늘 크리스마스고 사실 오늘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만큼은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들 외로운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감합니다. 예. 네. 저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아프리카 TV를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외롭다고 생각해요. 외롭기 때문에 먹방을 보고 혼자 밥을 먹으니까 먹방하는 거 보면서 위안을 삼고 혼자 있으니까 혼자 뭐 술 먹는 거 보면서 같이 술 먹방하고 오늘 저 술 먹방하면서 같이 또 술잔 기울이신 시청자분도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오늘 K가 좀 오바조 했죠. 네, 말쓰기도 그렇고 또 거루 형님은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려드리자면 우리 BJ분들이 자기 방송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남의 방송이잖아요. 사실 최군TV잖아요. 오늘 K가 왔고 거루 형님이 왔고 엄진님 안 와도 돼요. 사실 안 와도 본전이에요. 혹은 카메라 꺼지고 와도 돼요. 근데 카메라 켜진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잘해야 본전 못해봤자 못하면 개욕먹는 저는 알아요. 제가 나가봐서 많이 근데 그거를 서슴지 않고 최군이가 대상이라고 생방송 켜진 거 알면서도 와가지고 그 채팅 다 보면서도 잘 오버하면서 드립하고 저는 이 마음을 다 압니다. 거루 형님 우리 엄진님 얼마나 신경 썼겠어요. 특히 또 우리 역캠이시고 열혈 팬들이 있고 우리 필름에 마찬가지고 정말 딱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들 저를 위한 마음으로 했다는 거 그게 뭐 성드립이든 섹드립이든 오바든 뭐 다 그게 순수한 저를 위해 주고 제 방송을 살려주려고 싶은 마음에서 나왔다는 거 저도 마찬가지고 엄진이도 마찬가지고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저를 위해서 해주셨다는 거 귀에서 피나 귀에서 피나? 정장 좀 해. 요정이요? 그런가?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 TV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서 훈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너무 고맙고요. 오늘 2015년 마무리에 제 와준 우리 모든 분들 다 기억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채굴TV였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수! 로이조! 로이조!